재활의학과 선생님이와 과들도 많이 겹치고 같이 엮여 있는 과들이 많아요. 재활의학보다는 정형외과를 하시는 게 맞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재활의학과 수요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좀 아플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 이게 이제 전쟁 때문에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하면서 미국에서부터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뉴욕에서 이제 팔다리 잘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이분들만 전문적으로 좀 어떤 케어를 해야겠다.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재활의학과가 뭐 하는 과냐? 물리치료. 물리치료 맞다. 그런 거 하는 과? 맞죠. 맞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삶의 질을 좀 회복시켜주고 인간답게 살 수 있게끔 연구하고 발전시키자라고 나온 게 재활의학과다 보니, 이게 재활의학과는 좀 사람의 통증을 볼 때 근육의 위치, 파워, 생김새, 그다음에 어떤 몸의 자세 이런 것들을 다 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통증을 보는 게 재활의학과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래서 교과서가 엄청 두껍고 이따만해 챕터별로 다 있어요. 척수 손상의 재활, 뇌 재활, 스포츠 재활, 화상 재활, 뭐 미용 재활, 피부 재활, 저는 뭐라 할까요? 혈관 재활? Maybe. 그 재활 중에서도 선생님이 딱 다리, 혈관 이쪽을 하시게 되신 이유는? 재활의학과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근전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니 제가 이제 이게 또 우연히 일치인데 그 성형외과에서 칼로 이제 신경을 자르는 게 유행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을 줄이는, 그러니까 신경 절제술이죠. 저렇게 신경 칼 안 대고도 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했을까라고 해서 그때 또 고주파 기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당시 2000년도 초반에 고주파 기계를 이용해서 신경을 차단하면 당연히 똑같은 효과인데 왜 이걸 칼로 찌고 시술을 해야 돼? 나한테는 근전도 기계가 있는데, 신경을 찾을 수가 있는데, 초음파도 있는데,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째지 않고 하는 걸 하게 된 거였죠. 처음 아다리가 잘 맞았네요, 선생님. 아다리 기가 막혔죠. 우연치 않게 시도한 게 이제 지금의 저를 만들어내긴 했어요. 선생님이 시도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재수없잖아요. 근데 거의 1세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런데 이제 걱정은 됐죠, 처음에. 아주 종아리 근육을 이게 줄이는데 이게 재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괜찮아? 근데 이제 경중을 놔야 돼요. 내가 종아리 근육이 너무 커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 이게 우선이냐? Why not? 나 그냥 치마 입고 잘 다니는데 이게 너무 커서 내가 일상생활을 못하겠고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여름에도 긴 바지 입고 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손을 대야죠. 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인 것 같아요. 솔직히 재활의학과를 어떨 때 찾아가야 되는지 이것도 애매한 것 같거든요. 개원과 재활의학과는 주로 통증을 많이 보기 때문에 통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디가 이제 아프기 시작했어, 그럼 일단 먼저 재활을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바로 수술하는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다쳤어, 세게 뭐 스쿠터 다치거나, 그러면은 재활의학보다는 정형외과를 가시는 게 맞아요. 그럼 뼈 부러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뼈가 괜찮았다, 다시 재활의학과서 재활하면 되는 거고. 보통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절이 아프면 보통 정형외과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재활의학과 갈 수 있는 거예요? 수술하지 않을 거면은 굳이 정형외과 안 가셔도 되죠. 물리치료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재활의학과가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 의견이니까. 네, 피셜. 네. 그 재활의학과는 좀 착한 과예요, 착한 과. 여러 전문의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근데 재활의학과 선생님들이 제일 순하고 착해요. 착해 보여요? 네. 급성기 환자가 와서 산에 죽네 끝나고 딱 가는 게 아니라 좀 많이 보거든요, 환자들을. 입원 기간도 좀 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정이 많아서 그럴지 재활의학과 선생님들이 좀 착하고 유순하고 좀 그래요. 재활의학과가 또 착한 이유가 콜라보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같이 엮여있는 과들이 많아요. 일단은 신경외과에서 뇌출혈을 해서 수술하시면 이제 이 환자들 해야 되죠. 정형외과에서 뼈 부러졌으면 이것도 치료하면 재활해야 되죠. 인공관절 치환하고 나면 이것도 움직여서 운동해야 되죠. 그러니까 과들도 많이 겹치고, 또 이제 재활의학과는 이제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뭐 사회사업가, 목사님, 종교도 필요해요. 많은 직종의 사람들하고 같이 컨택하고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내가 잘났어가 될 수가 없어요. 맞춰야 되거든요, 같이 이렇게 다. 그래서 재활의학과 선생님이 좀 착한 것 같아요. 재활의학과가 또 경쟁률이 세다고? 예.
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냥 여기저기 좀 아플 수가 있으니까 재활의학과 수요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활의학과가 좀 많이 인기가 높아지긴 했는데, 솔직히 의학이 발전하려면 외과 선생님들이 우수하신 분들이 좀 많이 가시고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받쳐주지 않아서 흉부외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선생님들이 좀 많은 우수한 인력들이 가고 프라이드가 있는 그런 의료 환경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재활의학과 같이 그래도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한마디? 재활의학과의 장점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종아리 성형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재활의학과 선생님이 왜 종아리를 해요? 나 성형외과인 줄 알고 왔는데? 이런 분도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선생님이 재활의학과 선생님이니까 더 안전하게 올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분야가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맘만 먹으면 팔 수가 있어요.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재활의학과 선생님들 파이팅입니다. 네, 오케이.